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 메이크업이란 단어가 뜻이 뭔가를 만들다도 있지만 차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뇌는요, 단지 2%의 우리 몸의 웨이트, 우리 지금 나왔지만 여기 우리의 바디 웨이트, 몸무게의 2%만을 뭐 차지한다, 구성한다라는 말로 쓰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 하지만 우리 에너지의 20%를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2%하고 20%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죠. 그러니까 무게는 20%, 2%인데 에너지는 20%를 사용한다. 굉장히 많이 쓴다는 얘기죠. 자, 근데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아까 no less than은 less가 most보다 적은인데 no를 썼으니까 most보다 적지 않다라는 말은 65%만큼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보다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의 한 3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두뇌가 쓴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기 쓴 it는 뭔지 알겠죠? 바로 brain이죠, brain. brain을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전에 아까 설명했는데 that's partly because하고 우리가 why하고 있었는데 because 쓰게 되면 그 뒤에 뭐를 쓴다? 이유를 쓰고 why를 쓰면 그 뒤에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쓰는데, 자, 그것은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생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그건 부분적으로 이런 이유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이들이요 하루 종일 잔다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 결과 이렇게 많이 잠을 자겠지. 이 결과 부분은 다릅니다. 이때 because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자, 왜 그런지 뒤에 하이폰 하이폰 사실은 하이폰 하이폰 없는 거 취급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게 왜 그러는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그들의 점점점 자라나는, 커져가는, 성장해가는 이 두뇌들이 그것들을요 다 exhaust, 소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다 먹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소진시키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자는 게 있고 또 아이들이 have a lot of body fat,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는 이유다. 지방을 갖고 있어. 엄청 뚱뚱하죠. 토실토실하죠,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그 몸으로 만약에 어른이 된다는 상황에서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왜?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거 왜 많은 몸에 지방을 갖고 있느냐? To use,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로써? 에너지 리저브란 말은, 그렇죠, 보존. 보존이란 에너지 비축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에너지, 왜? 언제든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비축을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실토실한 거예요, 아이들이. 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문법은 이 when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접속사입니다. 근데 접속사 뒤에 이게 뭐야? 주어 동사는 어디 갔어? 여기는 지금 주어랑 비동사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러나 그것들이 필요되어질 때라는 의미로 그것이 필요되어질 때라는 문장에 대해 주어랑 비동사 생략해 버리니까 when 뒤에 needed라고 하는 이거 뭐 과거 분사만 이렇게 남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 대충 뭔지 알겠죠? 두뇌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이 어마어마하다. 특히나 누구일 때 어린이 막 태어난 아이는 더 심하다. 자, 계속 갑니다. 우리의 근육들은 even more of our energy, 우리의 에너지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약그 정도 어느 정도냐? 쿼터란 단어가 4분의 1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토탈은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이 근육들이 쓴대요, 에너지로. 그럼 두뇌보다 많나? 그러나 우리는요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들은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쓸데없는 얘기지. Actually, 실제로 per unit of matter란 말은 우리가 단위당 per unit of matter란 말, 유닛이 단위란 뜻이에요. 어떤 물질의 단위당. 두뇌는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의 다른 other organ 기관들보다 쓴다. 결국 단위당으로 따졌을 때, 여기는 보면은 근육 같은 경우는 원의 양이 많은데, 같은 근육의 양을 놓고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두뇌가 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 그러면 굉장히 쓸데가 없네. 그죠? 중요한 건, that means, 그런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두뇌는요, 가장 비싼 놈입니다. 우리의 장기들 중에. 에너지 많이 쓰니까 비싼 거겠지?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이거죠. 그것은 또, marvelously, 아주 경이롭게도, efficient. efficient은 효율적인. 효율적인.
아니, 에너지 엄청 쓴다고 그러면 또 효율적이라고 그러네? 그죠? 자, 이 부분은 이 글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두뇌가 굉장히 에너지 많이 쓰지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이 글의 주제의 부분이에요, 사실은. 놀랍도록 효율적. 그러기 때문에 여긴 핑크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얼만큼 효율적인지 그 부분을 뒤에 이제 다뤄야겠죠? 좀 볼까요? 자, 우리의 이 두뇌는요, require라는 단어는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라는 말로 앞에 나와 있는 need랑 같은 뜻이죠. 오직 about 약 400 calorie of energy. 어데이, 하루에 400칼로리의 에너지만을 필요로 한답니다. 400칼로리? 그것은요, about the same, 뭐와 거의 같다? as we get from a blueberry muffin. 하나의 블루베리 머핀으로부터 얻는 양의 칼로리랍니다. 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try running our laptop. 랩탑이란 말은 뭡니까? 노트북이죠? 자, 여기서 하나 볼고 try란 단어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 못마을 예의를 쓰다, 노력하다는 뜻이고 ing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뭐야, 당신의 컴퓨터를 24시간 동안 이 머핀, 아까 말했던 이 머핀은 이 블루베리 머핀이죠? 이곳으로 한번 이때 너는 작동시켜봐라. 그러면 그리고 봐라 how far you get, 얼마나 멀리 당신은 갈 수 있는지. 이때 얼마나 멀리 간다는 말은 그걸 작동시켜놓고 얼마나 쓸 수 있는지라는 내용을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400칼로리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여기에서 말하는 아까 말한 이 그 웨이트로는 굉장히 적은 퍼센트인데 비교하고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쓴다는, 뭐 에너지 많이 소비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에너지의 그 소비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양으로는 약 한 400칼로리 정도를 소비를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 머핀 블루머비 하나 정도의 머핀 정도의 열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질문 없습니까?